XSFM입니다. P-O-D-E-R-A 1년에 단 3번 올여름의 요파시 오프라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214회 광주는 팟캐스트 시대 공개방송 6월 22일 오후 6시에 인터파크에서 예매를 시작합니다. 2018년 7월 7일 오후 3시 광주 문화예술회관에서 뵙겠습니다. 에스케이엔카 직영몰과 함께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210회의 두 번째 사연은요. 네. 정선교 씨의 사연입니다. 네. 요파 씨 사연 작성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사상 가장 특이한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요파 씨 사연 작성. 이것은 이제 메모장에 뭐 써놓은 제목이려나요? 그런가 봐요. 본인이? 이거 공문서 보내듯이 사연을 보내줬어요? 아니면 이제 그 스케줄러에 네. 오늘은 꼭 요파 씨 사연 작성할 것. 아. 잊지 말고. 그럼 그 뒤에 그 저 시간만 지워 놓으셨군요. 수요일 네. 12시. 뭐 이런 식으로. 열심히. 막 이렇게 스티커. 아, 그런 스티커 있는 앱 쓰는구나. 열심히. 최선을 다하자, 선교야. 이렇게. 스스로를 독려. 오늘은 꼭. 이런 거. 어떤 정선교 씨의 수건 사업이었나 봅니다. 요파 씨 네. 사연 작성. 해결하셨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파씨 시작부터 함께 해오고 있는 정성규라고 합니다. 저는 미대생이 아니며 다른 분들이 요파씨를 시작한 한나라부터 현재까지의 테크트리를 동일하게 탔고 며칠 전에는 엔카 직영몰에서 차량도 새로 구입했기에 별다른 설명은 생략합니다. 아, 예, 모든 이제 직접? 청취자들과 동일한 방식의 설명이죠. 네. 설명 다 해놓고 생략하는. 네. 뭘 생략한 거예요 지금? 오늘의 사연은 인테리어 사연입니다. 좋습니다. 모든 여성 동지들이 그러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의 집사람의 인테리어 취향은 화사하고 독창적인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걸 누가 싫어합니까? 이렇게만 말하면. 아니 이게 모든 여성과 무슨 상관이죠? 네. 그리고 화사한 거 그 카테고리가 좀 비슷하면은 말을 안 하겠는데. 네. 예를 들면 뭐 화사하고 비비드한? 뭐 약간 이러면 조금 카테고리가 비슷해서 특정 취향이라고 할 수 있지만. 화사하고 독창적인 것은 거의 모든 것. 그렇다. 네. 그니까 왜냐면 다른 아내들은 뭐, 고어하고, 피가 난무한,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취향이. 예. 화사하고 독창적인 것들을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신혼살림 장만할 때도 남들과 다른 특이한 하이그로시 재질을 찾기 위해 많은 발품을 팔았더랬지요. 하이그로시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르겠네요. 예. 누구나 집에 하나쯤 있는 벽시계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들과 다른 시계를 가지기 위해 이 가게 두리번 저 쇼핑몰 두리번 한 결과 엄청 화사한 벽시계를 죄송한데 화사한의 정의부터 줘. 엄청 화사한 벽시계 뭐 가늠할 수가 있어야죠. 부처님 본존불 위에 이렇게 벽시계가 눈 부셔가지고 화사. 네. 아니면 뭐 텔레토비에 나오는 그해 해기 해기처럼 약에 취해 보면 그렇게 멋있다는 열반에 이른다는 화사한 벽시계 그 엄청 두리번 거에서 네. 화사한 벽시계를 찾으셨다는데 상상하기 좀 힘듭니다 이 설명으로는. 예, 예, 예. 이 시계를 말로 풀어, 님이 말로 풀어보시는군요. 시계를 말로 풀어보자면, 동일한 규격의 사각형의 철사 왁구 6개가 중심점을 기준으로 각각 15도의 각도로 위치하며 원형을 이루고, 이러한 원형이 3중 구조로 되어 있는 폭 1.2m의 거대한 시계입니다. 네, 여전히 알 수가 없어요. 네. 거기에. 듣는 매체를 능멸하고 계세요. 네. 이게 오디오, 우파 씨 사연에 특화된 어떤 그 장문법이겠죠? 이게 이제 일부러 이제 다 풀어 쓴다. 아,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럼 우리 방송은 뭘로 보시는 건지. 네. 거기에 각 꼭지점마다 500원 상당의 플라스틱 큐빅 총 72개가 글루건으로 붙어 있어서 그 영롱한 자태를 뽐내며 집사람의 화려한 취향을 반영해 주는 시계였지요. 아, 이분에게 화려한, 어떤 상징은, 큐빅이군요. 네. 네. 그러니까 뭔가 많으면 빛난다군요. 네네네. 빛난다. 저야 뭐 시계는 시간만 보면 되니 어떠한 시계든 있으면 그만이었고 가구는 여성 동지들의 취향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고 해서 군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원래 두 사람이 살면 한 사람이 좋아하고 다른 나머지 하나가 생각이 없다. 그렇죠. 그냥 끝났죠. 그럼 네, 끝났죠. 중간값은 네. 없으니까요. 네. 네.
저 중간값을 찾는 것보다는 네.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나은 게 맞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건 뭐 네, 여성과 남성 상관없이요. 중간값은 한 사람에게 그냥 몰아주자. 예, 그냥 트럼프와 김정은이 찾는 거고요. 집에서는 네 싱가포르 스타일로. 아, 그죠. 중간기 착지. 네, 네, 네. 군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계속 보다 보니 정감도 갔고요. 예쁘긴 하지만 이 시계의 결정적 단점은 정말 무겁다는 점입니다. 대략 무게를 측정해보니 4kg 정도 나가더군요. 살면서 많은 시계를 보았습니다만은, 네. 그, 세워놓는 옛날 개종시계 있죠? 네. 그런 걸 제외하면 4kg이 넘어가는 시계? 노트북이 보통. 뭐... 자격루? 괴종, 댕, 해야 되는. 그, 예. 노트북이 요즘은 가볍지만은 옛날 거 좀 그 큰 거만 한 4kg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 그 노트북을 벽에다 매달아놓는다 생각하면 되게 불안할 것 같긴 합니다. 전에 살던, 근데 무게를 측정해봤어, 몰래. 이렇게 약간. 4kg. 아, 그러게. 아, 그러네. 그건 분명히 몰래 드셨겠네. 아내분이 안 계실 때. 전에 살던 전셋집에는 다행히 전에 살던 양반이 시멘트 벽에 못을 박아놔서 손쉽게 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아, 못을 박은 게 다행이라는 말씀은 네. 네. 본인은 못을 안 박으시는 스타일이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그렇죠. 집에 놀러온 사람들에게도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했더랬지요. 네, 그렇게 무거우면 되게 크겠죠. 얼마 전 새로 이사온 집은 거실 벽면을 타일로 도배해 놓은지라 못을 박을 공간이 없었습니다. 아, 그 타일 네, 사이에다가 네. 그 앵커를 받고 뚫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군요. 네네. 네. 저는 시계를 바꾸도록 적극적으로 집사람을 설득하였으나 윤허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이 시계를 거치할 방법을 고민하기 어언 3일차. 궁하면 통한다고 도대체 뭘 안 만드는지 모르는 미네소타 광공업 회사에서 나온 강력 접착 후크를 발견하였습니다. 네. 물론 미네소타 광공업 회사는 뭐 떡 케이크 혹은 뭐 저 떡볶이 떡 뭐 안 만드는 게 많이 있는데요. 네, 뭔가 필요해서 찾으면 꼭 미네소타 광공업 회사의 물건이 있죠. 그러게요. 그거 한번 파보고 싶어요. 도대체 어떤 구조로 돼 있는지 이게 어디까지 그 뭐랄까 외주를 주는지. 맞아요. 그 연구실에서 뭐까지 연구하는지 궁금하긴 해요. 이 회사는. 네. 생수도 나오는 거 뭐 이러지 않아요? 그래요? 아니, 나올 것만 같아. 꾹 하고 눌러주면 강력하게 붙고 뗄 때는 간편하게 떨어진다. 코땡땡 후크였습니다. 손꾸락만 한 게 하나당 1.8kg를 버틴다는 안내 문구에 혹하여 5개를 구매하였고 설치 안내에 따라 정성스럽게 타일을 빡빡 문질러 닦고 호호 말리며 부착 후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네. 조심조심 살며시 거대 화려 벽시계를 걸어보니 제법 잘 버티는 듯 하였습니다. 혹여나 떨어질까봐 3분 동안 긴장하고 관찰하였지만 시계는 미동도 없이 걸려있었기에 역시 믿고 쓰는 미네소타 광공업 회사다 하며 큰 퀘스트를 완수하였습니다. 1.8kg를 버티니까 5개. 그게 참 그 저도 좀 이렇게 믿을 것 같긴 한데 네. 힘을 또 저희가 이제 과학 알못 아닙니까? 네. 제가 이게 가능한 그, 일인가? 이게 여러 개 붙이면은 그게 합산이 되는 건가? 합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분산되는 지점, 그리고 그 저 붙어 있는 물건의 너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데 네. 보통은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거운 경우에는 병렬 연결, 직렬 연결처럼 그렇죠. 이렇게 붙이면 그냥 계속 1.8kg만 계속 버틸 수 있는 거 아닌가? 예, 이사를 많이 다녀보고 이사를 다닐 때마다 벽에 이 물건을 써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조성교 씨가 말씀하신 이 물건을 써보면서 많은 일들을 해봤는데 네. 정말 무거운 것들을 가지고는 시도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예. 문제는 1년 후에 이거는 진짜 미네소타 광공업 회사가 대단한 거죠. 이건 진짜 논란 가득한 문장이네요. 문제는 1년 후에 벌어졌습니다. 이게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정도면 선방했다인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야죠. 되지도 않을 걸. 아, 문제는 1년 후에 벌어졌습니다. 거실에서 아이가 TV를 보는 동안 밀린 설거지나 해야겠다 하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등 뒤로 쾅창창 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아, 아이가 있으니까 또 이제 문제가 문제일 수 있겠네요. 평소 장난이 많은 4세 아이가 드디어 뭔가 하나를 부셨나 보다
하고 텔레비는 괜찮은지 다치진 않았나 걱정하는 마음에 고무장갑을 벗어던지고 거실로 뛰어갔는데 아이는 얌전히 소피아 공주를 보고 있었고 벽에 걸려있던 시계가 떨어지면 무브먼트 부분이 박살났고 소중한 큐빅들이 거실의 아수라장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설계 수치 9kg. 아, 설계 수치라는 표현이 있나 보네요. 설계 수치 9kg. 그러니까 1.8kg 곱하기 5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시계 무게는 4kg. 설계 하중에 무려 두 배의 캐파가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부착한 미네소타 광공업 회사의 그 녀석은 붙어있었던 흔적도 없이 깔끔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쓰긴 1년이나 시간이 네.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깔끔하게 떨어진다더니 시계까지 깔끔하게 박살이 나 있었습니다. 그게 근데 이게요. 지금 이렇게 말씀해놓은 걸 보니까 그 1.8kg짜리 붙이는 거를 네. 어딘가 한 점에 몰아서 한꺼번에 붙이셨을 가능성이 엿보이는데 네. 그러면 전 소용없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요. 네. 각각의 1.8kg짜리 그 테이프가 1.8kg씩만 책임지고 있었는데 그게 합이 안 나온다. 네. 라고 봐야 되지 않나. 집사람이 아직 퇴근 전이라 내가 그러지 않았다. 자연재해다를 입증하기 위해 현장을 보존해놓고 와 현장 보존 네 증인에게 진술 증인은 이제 아이가 증인에게 아드님 혹은 따님 네, 증인에게 진술을 확보한 후에 폭풍전야 같은 시간을 전략적 인내를 통해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전략적 인내는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네, 아무 말이죠 지금. 다행히 평소 쿨한 집사람은 현장 확인 및 증인의 증언을 들어본 후 시계 폐기에 동의하였고 새로운 시계의 선택권이 저에게 부여되었습니다. 네. 게다가 또 그 집에는 주로 정선교 씨가 있는데 밖에 나갔다 온 분은 왜 집사람이라고 하십니까? 네. 평소 심플하고 클리어하면서도 모던하고 스마트한 디자인을 좋아하는 저였기에 진짜 네. 아, 최악의 클라이언트죠. 본인이 해서 다행이지. 저였기에 휑한 타일 벽을 어떤 시계로 채울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 행복한 고민입니다. 네. 네. 프로젝트를 하나 사서 천장에 부착하고 벽면에 시계를 쏘아볼까? 최근 유행하는 숫자만 나오는 거대한 LED 디지털 시계를 부착할까? 아, 네. 그거 되게 좋은데, 그거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그 전선 처리가 애매하죠. 아, 전선 맞아요. 잘못 처리하면 되게 지저분해져요. 네. 시간 맞추기도 귀찮으니 전파 시계를 하나 구입해서 걸어볼까? 하는 고민이 이어졌습니다. 네. 좀 비싸지만 괜찮죠. 기존 시계가 차지하고 있던 자리가 작지 않더라 큰 시계 중에 골라야 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이걸 사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1년만 돼도 네. 그 때가 그 시계를 적응돼서 네. 아니 그 벽에 있는 때가 다르죠. 맞아. 네. 타일이니까 잘 지워지지 벽지는 사실 좀 잘 안 지워지잖아요. 제가 이번에 그 우리 사무실도 이번에 테스트를 한번 해볼 텐데 네. 제가 검은색이나 좀 짙은 색깔의 벽지를 한번 해보고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그게 좋은가 나쁜가. 예. 아, 검은색으로 하려고 그래요? 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암실이야? 들어오면 되게 어두울 것 같은데. 일단 민정수석은 지금 알았어요. 아, 네. 안 놀라는 척 하는데. 우리 회사 문화가 이래요. 네. 그래서 어쨌든 큰 시계를 골라야 한답니다. 네. 시계가 없는 불편함을 하루 이틀 지나가며 마감 시간의 압박이 다가왔습니다. 국내에 있는 쇼핑몰들을 다 뒤지며 파워 웹서핑 끝에 숫자가 아닌 작대기로 시간의 위치를 표현하며 압축 스폰지로 제작되어 벽면에 간편하게 붙일 수 있고 무브먼트 소음도 없는 가볍고 모던하면서도 커다란 DIY 시계를 고를 수 있었습니다. 찾는 건 되게 엄청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네. 집사람에게는 깜짝 놀라게 해주겠다며 설치한 이후에 보여주기로 하였습니다. 이 의도는 의도 자체로 바보 같죠. 네. 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사진을 보고 있어요. 네. 아, 사진이 있었군요. 아, 이게 그래서 화려하다. 일단 저희는 앞에 사진을 가지고 얘기를 해드리면 엄청 화려합니다. 네. 진짜로. 그러네요. 화려하다는 표현이 맞긴 맞네요. 집에 있는데 시계밖에 안 보입니다. 네. 성실한 택배 시스템은 순식간에 나의 소중한 벽시계를 배달해 주었습니다. 예상보다 박스가 작았지만 설명서에 써있는 모든 부품이 제대로 붙어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심플한 시계를 설치할 수 있다는 흥분에 서둘러 절차를 숙지하고 부착을 시작하였습니다. 정확한 각도로 부착할 수 있도록 종이로 된 각도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설치 위치를 가늠하고 부착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작은 지름에 가장 예쁘게 보여요가 씌여있었지만 기존 1.2m의 허전한 공간을 채우기에는 와 너무 작았기에 가장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집에 있는 벽시계가 지름이 1.2m인 시계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궁금합니다. 네. 예. 예상대로 아주 예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대망의 무브먼트에 시침과 초침, 분침을 휘어지지 않게 잘 끼운 후 배터리를 넣자
유레카 아주 잘 작동을 하였습니다. 유레카는 이럴 때 쓰는 게 아니죠. 네, 이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모든 게 논리적으로 잘 구동되고 있을 뿐이지 뭔가 당신이 새로 발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스톤헨지 마냥 둥그렇게 모인 작대기들 가운데 활용 점정으로 무브먼트를 부착한 후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아이에게 역시 이런 일은 공대생이 짱이지 하며 자랑을 했습니다. 아, 자라나는 네. 아이에게 스테레오타입을 네. 네. 편견을 심어주고 있어요. 공대다. 네. 얘야 공대다. 네가 갈 곳은. 기쁨과 성취감은 잠시. 과자를 샀더니 칠소가 들어있었던 것처럼 동네 형아가 입던 교복을 물려받았는데 아버지 옷 입은 것처럼 뭔가 어색합니다. 네, 시침과 분침이 너무 작았던 겁니다. 아, 네. 네, 지금 이제 사진으로 보고 볼 있거든요. 수 있어요. 엄청 그 중심원과 예. 바깥에 이제 네. 줄이 쫙쫙 12개가 나 있고 그 간격이 가운데에 되게 넓어야 보기 좋은데 보면 사실상 그 이 벽면을 차지하고 있는 시계잖아요. 그냥 벽에 붙어 있는 시계예요. 근데 네. 이 시계의 실제 크기에 시침과 분침이 차지하는 크기는 10분의 1 정도입니다. 약간 티라노사우루스를 보는 느낌이죠? 티라노사우루스의 손. 팔을 보고 네, 팔. 있는데 팔을 볼 때마다 이게 이런 미국인들 농담 있잖아요. 공룡 농담. 예, 티라노사우루스가 침대 정리하는 것을 상상하기. 우울할 때. 아, 시침과 분침이 퇴화됐어요. 이것은 그런 상당히 느낌이에요. 철학적입니다. 아이고, 시간이라는 것이 예. 진화하는 관점에 의해서 시간의 의미가 없다. 네. 아, 철학적인 명제군요. 네. 시간과 시간을 거슬러 살거나 시간과 큰 상관이 없이 살다 보니까 네. 시침과 분침이 점점 작아진 그런 공간에 대한 우화? 시간은 무한하여 지금의 시간은 소용없다. 네. 순간을 잡아라. 뭐야 그게? 몰라, 나도 아무 말이나 해봤어. 그래서, 네. 아이고, 이거 청취자 여러분들도 보여드려야겠네요, 또 내일쯤에. 네. 예. 서둘러 판매자 사이트와 설명서를 다시 보니, 제가 예상한 사이즈의 딱 절반인 50cm로 설치했어야 하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음흠. 이제, 예, 시침과 분침과 숫자들. 네. 그 간격을 훨씬 좁아야 이제 밸런스가 맞는데. 그렇죠. 너무 멀리, 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네. 네. 그걸 50cm로 설치했어야 하는 제품이래요. 큰일이 났습니다. 똥마려운 강아지 마냥 안절부던 하던 차에 이분 보시면 참 그 비유로 이제 문장을 시작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네. 별로 좋지 않아요. 이게 제가 이렇게 말하는 분 하나 아는데 되게 지루합니다. 야, 오늘 막 휘두른다. 집사람이 들이닥쳤고 시계를 보았고 저게 지금 몇 시 몇 분이냐는 질문을 들었습니다. 시계는 잘 가고 있었는데 말이지요. 그 긴장에 찰나 하늘에서 빛처럼 요파시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네. 저는 평소에 꼼꼼하여 좋게 된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좋게 된 사연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뭐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뭐라 뭐라 하는 소리는 들리지도 않고 얼른 사연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사연을 다 정리했으니 저희들이 뭐라 뭐라 하는 소리는 다 들리시겠죠? 네. 그럼 다시 이제 아내분에게 돌아가겠죠. 이 사연을 쓰는 일이 쉽지 않더만요. 정리만도 며칠이 지나가더군요. 아, 문제를 정말, 발견했어요. 정말 미션이 맞았네요. 이게 바로 쓴 글이 아니야. 그러네요. 여러 번의 퇴고를. 띄엄. 네. 네. 여러 번에 걸쳐서 쓰기도 하고 퇴고를 거친 글인가 봅니다. 네. 그동안 사연을 써주셨던 여러분들이 새삼 대단해 보입니다. 저도 정성규 씨와 같은 생각인 게요. 네. 정성규 씨 사연 길이의 사연들이 많이 오거든요. 네.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한 방에 쓴 사연들이 꽤 많고 그 마지막에 나의 아이폰에서 보냄이 무슨 뜻이냐면요. 네. 그니까 스마트폰 메모장에서 한 번에 쓴 다음에 그걸 복사해서 보냈다는 뜻이거든요, 보통은.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많아서 저희도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시계를 설치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요. 블루투스를 통해 알람이 울리고 걸음 기록과 심박수를 체크하는 손목 시계를 이참에 새로 샀거든요. 그러니까 시계 안 본다는 거 아니에요. 손목만 까딱하면 시간이 보이니 벽에 걸려있는 시계를 볼 일이 잘 없어졌습니다. 결국은 멍청이 장르가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아무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청취자분들도 그러하듯 사진을 첨부해드립니다. 네. 이 이야기가 소개된다면 다음에 차로 똥을 밟았는데 용인시청에서 똥 밟은 놈 취급하는 사연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걸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밤섬은 제가 좋아했던 김씨 표류기라는 영화의 주무대로 매일 그곳을 바라보신다니 유형과 안형이 부럽기만 합니다.
매번 좋은 노래를 소개시켜 주어 너무 감사드리고 프로그램이 오래오래 장수하길 기원하며 제 아이폰 메모 앱에서 적어 봅니다. 네. 저희 말이 맞았네요. 네. 메모 앱에다가 네. 요파 씨 사연 보내기. 그 자신 없으시면은 네. 그 메모 앱 말고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네. 네. 쓴 다음에 복사하시기를 네. 간청 드려요. 아무튼 이 사연에 정성규 씨의 네. 손목시계 산 이야기. 네. 이거 거의 그거 아닙니까? 나 야광시계 샀다 뭐 이런 거. 결론은 결론은 그거구나. 네. 내가 어찌하여 손목시계를 사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기나긴 얘기를 자, 1.2m 파이짜리의 시계를 벽에 붙인 다음에 네. 손목시계를 산 이야기. 너 손목시계 사고 싶어? 그럼 일단 말이야 아주 화려한 벽시계를 사. 진짜 엄청 큽니다. 청취자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